공식 영상 상영이 있겠습니다. 서해 수호 3개 사건의 경과와 그리고 강한 안보를 통해 한반도 평화 번영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들 생일인데 아들이 없다라는 것 같이 아픈 마음이 없는 것 같고 이게 지금 태미하고 찍은 그 마지막 가족 사진인데 평상시에 그 사진이라도 좀 많이 찍어놓고 그랬는데 아, 저 차가운 물 속에 애가 있다는 게 그게 찾아주지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아버지를 따라 해군 제복을 입는 걸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갖다 맡기던 것 같아요. 품 안에 안아 키우던 아들이 이제는 서해를 지키는 영웅이 되어 드넓은 바다의 품에 안겼습니다. 조국 수호의 영혼을 품고 대한의 아들이 된 55명의 용사들.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대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날도 참수리 357호 서해 NLL에서 경계 근무 중이었습니다.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우리 해군의 경고 방송도 무시한 채 NLL을 넘어 참수리 357호에 접근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북한의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불바다가 된 함선 안에서 우리 장병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31분간의 처절한 전투 끝에 용사들은 끝내 NLL을 지켜냈고 아버지의 아들은 그렇게 대한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백령도 근해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초기의 엄청난 함이 북한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서해 바닷속으로 침몰했습니다. 46명의 천안함 용사가 전사했고 구조 과정에서 한주호 준이가 전사했습니다. 꿈 많은 아들이자 사랑하는 남편이었고 다정한 아버지였던 47명의 전우들. 그들은 서해 수호의 영혼을 간직한 채 조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평온했던 영평도가 북한의 무차별 방사포 공격으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6.25 이후 북한군이 민간인 지역을 향해 처음으로 감행한 직접 공격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포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부대로 복귀하던 서정우 병장,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문광욱 이병, 끝내 물러섬 없이 온몸으로 서해 바다를 수호했습니다. 우리 바다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아들들. 그대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정전협정 이후 북한은 NLL을 넘어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지만 우리 영토 서해 지난 3월을 딛고 더 견고하고 단단해졌습니다. 적이 어떠한 동원에도 우리 해군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서해 바다를 철통같이 사수하겠습니다. 누구의 의지와 함정으로 우리 바다를 완벽히 사수하겠습니다. 강한 군대, 튼튼한 안보 위에 이제 대한민국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대한의 아들이 된 55명의 용사들. 그대들의 이름,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